예장 합동 제주노회 교육부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일 비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날의 온에어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SCE 신명선 지도 목사는 우리 일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이라며 제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SC와 또 대학 청년부가 함께 콜라보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에 이어 찬양 사역자 김동욱, 박지훈의 찬양 콘서트와 제주 온세미로교회 조기쁨 목사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